일본 팬더, 재팬 팬더가 자랑하는 거는 소리만이 아니라 칼라도 한몫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칼라 이번에 뭐 예쁜 칼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사장님이 가장 좋아했던 칼라가 바로 이거예요. 이 플라멩코 핑크. 그 소각들 왜 보면은 다 이렇게 곱게 고운 자태로 딱서 있을 때 보면은 요런 색상 비슷한 그런 느낌의 은은한 그 분홍빛 있잖아요. 이 핑크가 정말 그 색감이나 어떤 채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싸 보이는 핑크가 있고 정말 섹시한 핫핑크가 있고 아주 뭐 이렇게 은은하게 예쁜 파스텔 톤 핑크가 있고 그런데 또 이게 이 모델의 58에도 적용되어 있는 컬러 중에 한 컬러가 되게 예쁜 컬러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보면 이렇게 나뭇결이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나는 요런 컬러가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 요 컬러가 지금 이렇게 출시가 되거든요. 컬러가 이렇게 네 개가 여기서 이렇게 파랑, 되는데 까망, 네, 썬버스트랑 요거 그렇죠. 캘리 이게 지금 제가 예쁘다고 얘기한 게 사파이어 블루 트랜스페어런트고요. 반투명 블루. 아,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게 플라멩코 핑크입니다. 버스트. 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색상이기도 하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장님이 가장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쁘다고 생각해서 이걸 올리신 거예요. 지금 이거 뭐라고? 이거 벽지로 해도 이쁠 것 같아요. 근데 벽 이제 색깔도 이렇게 정말 칠하면 이쁠 예쁘네요. 것 같아요. 집안 벽지 색깔. 네. 야, 이거 이쁘네. 그렇습니다. 이58 스트라토캐스터의 가장 특징적인 그뭐 디자인 색상 중에 하나 플라밍고 핑크 보고 계시고요. 스펙을 먼저 살펴볼게요. 156만 1000원의 건소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25만 원. 124만 9000원이고요. Made in Japan 98cm 전장에 43 플러스 2mm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12 플랫 뒷둘레는 76으로 연주감이 어느 정도 좀 손에 잡히는 맛이 있는 편이고요. 엘더바디의 메이플 U쉐입 넥, 그리고 메이플 지판. 이 통넥이죠? 네, 통넥이다. 통입니다. 빈티지. 네, 스타일 빈티지 빈티지 스타일 스타일의 헤드무신. 뭐 헤드모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트 너비는 41.91mm 본넛, 그리고 7.25인치 184mm 반지름의 빈티지 스타일, 프렛의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까지 다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픽업 구성은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세트 장착되어 있고요. 원 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6 세들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 그리고 폴리에스터 피니쉬. 제 여기 나와 있는 빈티지 스타일 빈티지란 말좀다 빼고 읽은 거예요. 아, 잘하셨어요. 하도 많아서. 네, 빈티지입니다. 빈티지는 그냥 표제어 같은 거야, 표제어.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무게 먼저 달아볼게요. 무게는 제가 지금 선생님이 요새 정말 미친 무게 정확도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3337. 3337. 모르겠습니다. 네. 거의 지금 뭐, 제가 틀릴 것 같아요, 이걸. 알파고 수준에. 그리고 올려놓기 전에 항상 제가 틀릴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맞추시겠죠? 이런. 아우, 우와! 아깝다. 또 맞을 뻔했어. 와, 3.34.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나 무슨 지금 기계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아, 3패를 하는 게 이제 어색하지가 않네. 옛날에는 막 이렇게 지고 있으면 아, 오늘 승률도 많이 까먹어 내렸는데 이제 더 이상 까먹을 승률도 없어. 네. 어, 이제 소리 좋다. 30% 밑으로 내려가겠는데. 네, 사운드 들어오겠습니다. 어우. 음이 풍부해요. 아이고, 아름답네 이거. 플라멩코 같은 소리가 나. 마샬한테도 이렇게 울림이 있네요. 청명한 울림. 그 50년대 그 특유의
그 비닐 소리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약간 느낌이 그 친환경 비닐 있죠? 땅에 묻으면 썩는 거 약간 종이 같은 느낌 나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정리정돈이 많이 된 사운드입니다. 어우 좋다. 좋아요. 잘 들어봤습니다. 게인이요. 크랭키박스. 톤이 이렇게 좋죠? 좋아, 좋아졌어요. 엄청 좋네. 네. 58의 그런 여러분들이 좀 약간 원하시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그런 좀 날이 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로 이게 어쨌든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향수를 불러 일으킬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신나는 반주에다 한번 얹어볼게요. 너무 좋아. 어우 잘 쳐져. 이게 연주감도 제가 아까 쳐봤지만 정말 매끌매끌하게 손에 착착 감기는 연주감도 아주 일품이고요. 58 우리가 50년대 그런 어떤 연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향수가 어느 정도 충분히 만족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네 이렇게 58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습니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한주평 오늘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한주평들이 많아서 그냥 이화인 한주평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게 펜더재팬의 트레디셔널 50 텔레캐스터 저 이제 네, 딱 1펜 트레디셔널 시작했을 때 그건데 지금 저희가 그 트레디셔널 시리즈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50 텔레를 보고 어떤 마음들을 느끼셨을지 여기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윈스턴 저질님은 좋은 일본식 사운드의 전통 이렇게 주셨고요. 조엽토님이 이게 트레디셔널이면 전통의 소리는 다 죽었다는 말인가요? 하고 한줄평 나중에는 개량 한복이 전근대적인 전통의상이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것도 말 되네요. 네, 효빵님은
일본이 미국 팬도 기죽이던 시절의 트레디셔널인가 보네요. 한줄평 추억의 미화? 이건 진짜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화끈삼각대도 70님은 더 이상 미팬을 흉내내지 않는 니폰만의 트레디셔널 이렇게 해주셨고요. 리타님 오리지널도 좋지만 개량형도 좋다. 알게트레스님은 1팬이 옳다. 정말 다양한 많은 그런 의견들이 나뉘었는데 다들 꽤나 그 스탠스마다 돼요? 설득력이 있어서 이 지금 들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한줄평 뭐가 있으신가요, 선생님? 계량한복이. 계량한복. 네, 그게 뭐 다소 이제 스탠스가 조금 강한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트레디셔널이 전통적인 사운드를 그대로 복각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트레디셔널이라는 이름은 이 사운드를 그렇게 대변하지 못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개량된 형태의 네이밍이 지금 트레디셔널이 아닌가. 네. 리라는 이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조폭이 엽기 토끼님, 나중엔 개량 한복이 정근대 시대의 전통 의상이라고 하겠어요. 나중에 트레디셔널 그러면 이 사운드를 얘기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개량이 많이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모델명에 들어가는 트레디셔널 같은 거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죠. 취급 주의해야 되는 그런 모델명입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한줄평 그 칼라도 훌륭하고요. 넥감도 훌륭하고 그 시대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진짜 미국 팬들을 막 넘나드는 이런 시대가 다시 올 것 같아요. 완전 때도 좋고 뭐라고 좋게 한줄평을 할까요? 하도 좋아서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한줄평이네요. 저는 그 저희가 맨날 그 미펜의 특징적인 사운드를 비밀구조적인 소리라고 한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일본식 친환경 디젤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신경질적인 사운드들이 많이 정리정돈이 되긴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좋아했던 그때 그 당시에 그런 그 날선 정체성들이 어느 정도는 복각이 된 것 같습니다. 가격도 참 124만 9천원이요. 적당하네요. 네. 점수를 뜨면 그냥 6.5점 8.5. 선생님이 이번에 굉장히 이 트레디셔널 스타프페스터들에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색깔이 좋아서 한 0.5 좀 더 드린 것 같아요. 네, 플라멩코의 디자인에서 오는 또 그 느낌도 분명히 있죠. 네. 네, 이렇게 오늘 70 페이즐리 58까지 특수 스트랩들 한번 같이 쭉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콰이어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탈 네. 기타, 메탈 기타. 네, 각종 우리 팬더 패밀리십을 다 경험을 하네요. 네. 1팬 갔다가 스콰이어 갔다가 네 다음 시간에는 스콰이어의 험버커 두 개 달린 락 기타를 넘어가는 거의 메탈 기타에 가까운 스콰이어의 락 스피릿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